적법행위부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하죠. 중요한데 적법행위가 둘로 나뉘어요.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그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시험 문제도 아주 잘 내고요. 올해도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 나누는 기준은 의사표시입니다.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이걸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뭐냐면 의사표시란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뭐죠? 준법률행위다. 그죠? 시작하는 거니까 연습해 볼까요? 의사표시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오늘 날씨 참 덥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닙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사표시인가요? 아닙니다.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입니다. 밥 한 끼 하실래요? 의사표시입니다. 집이 참 멋있어요. 의사표시 아닙니다.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의사표시입니다. 감옷이죠. 자, 보시면 날씨가 덥다, 아름답다, 집이 멋있다라는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저와 커피 한잔 합시다. 제가 뭘 원해요? 커피 먹기를 원하니까 그건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밥 한 끼 합시다. 제가 뭘 원해요? 밥을 먹기를 원하니까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집을 저에게 파십시오. 제가 뭘 원해요? 집을 사기를 원하니까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뭘 원해요? 결혼하기를 원하죠. 감 잡으셨죠? 그죠? 자,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그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 없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예요. 자, 법률의 효과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돼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쪽에서 좋대요. 둘이 뭐 먹어요? 커피 먹죠. 밥 한 끼 합시다. 좋대요. 둘이 뭐 먹어요? 밥 먹죠.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좋대요. 그럼 뭐 합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밥 한 끼 하기를 원하면 밥을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뭐 하게 돼요? 결혼한다는 말은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감 잡으셨죠? 그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요.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면 준법률의 효과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준법률의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법률, 규정을 봐야 그 효과를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준법률행위인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뭐죠? 준법률행위예요. 그 잠깐 보면 교재 어디냐면은 교재 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난 나와 있죠. 그죠? 준법률행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이렇게 됐죠. 의사 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며 하며. 그죠? 왜요? 의사 표시가 들어 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니까요.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뭐죠?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까지 왔죠. 그죠? 그 다음 준법률 종류에 가지고 A, 표현행위, 1, 의사의 통지, 또 5페이지 보시면 감염의 통지 좀 나오는데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준법률 행위는 첫째, 의사의 통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관념의 통지라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 감정의 표시라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 비표현행위, 사실행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의사의 통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형성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 알려주는 것을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개념이 의사표시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잡지 마시고 그냥 예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체고, 다른 말로 하면 촉구입니다. 촉구와 체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고가 무슨 뜻이죠? 촉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간념의 통지네. 간념의 통지는 뭐냐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교재 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관념의 통지는 법률 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 무엇을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예들이 나오는데 이 예는 외우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사표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이해를 돕게 설명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원총회 개최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의사표시인가요?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뭘 원하고 있냐면 사원총회를 개최하기를 원하고 있죠. 왜 분위기 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도 한번 모임 한번 가집시다. 이거 의사표시잖아요. 제가 지금 뭘 원해요? 모임 갖기를. 사원총회 한번 열어봅시다. 이것도 뭐예요? 의사표시잖아요. 제가 뭘 원해요? 사원총회 열기를 원하잖아요.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은 의사표시인 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0월 8일 날 오후 7시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사원총회는 10월 8일 날 오후 7시에 개최합니다 라는 말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제예요.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은 의사표시지만 소집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관념의 통지인 거예요. 감이 잡히시나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해요? 아파트 사기를 원하잖아요. 따라서 대리권 수요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 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개똥이가요. 저의 대리인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개똥이가 대리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예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죠. 따라서 대리권 수요는 의사표시지만 대리권을 수요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규제 보시면 얘가 이렇게 했죠.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사원충의 소지는 뭐라고요? 의사표시인데 그 사실을 통제하는 것은 뭐라고요? 관념의 통제예요. 대리권을 수유하는 것은 뭐죠? 의사표시인데 수유한 뜻을 통제한다.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제.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채무의 승인이란 말이 나와요. 아까 제가 이렇게 했죠. 우리 집 살래 청약을 했더니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뭐 했어요? 승낙을 했어요. 그럼 제가 옆에다가 청약도 의사표시고 승낙도 의사표시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왜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일까요?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 승인하고 승낙하고 다른 말이라고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왜 이게 관념의 통지냐?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걸. 따라서 채무는 반드시 이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에 대해서는 이행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채무 승인은 내가 돈을 갚겠다, 이행하겠다라는 뜻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래간만에 동창회에 갔어요. 갔더니 제 친구가 저한테 엠마 50만원 갚아 자식아 그런단 말이죠. 뭐 임마 자식아 내가 언제 너한테 빌렸었더니 저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놈아가 저하고 막 티각태하고 이 자식아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렸어 막 우기고 와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삭 달 전에 급해서 그 놈한테 50만원 빌린 게 맞아요. 그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엠마 미안하다 돈 빌린 거 맞구나. 이게 뭐예요? 채무 승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을 갚겠다는 뜻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승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관념의 통지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논리를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다 않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 승인은 돈을 갚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요? 관념의 통조로 이해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채권 양도의 통지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통지는 뭐예요? 관념의 통지겠죠? 또 뭐가 나와요? 승낙이 나와요? 또 이게 뭔 소리냐? 승낙은 뭐라고요? 의사표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을에게 갚을 돈을 누구한테 갚으면 그만이에요? 병한테 갚으면 그만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다만 을과 병이 지들끼리만 양도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갑은 아직도 채권자가 을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죠. 따라서 양도하면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되는데 이걸 채권 양도의 통지라고 하고요. 양도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통지하는 거니까 채권 양도의 통지는 뭐가 되는 거죠? 관념의 통지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전제를 뭐라 그랬냐면 채무자로부터 굳이 뭐 받을 필요 없다고요?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 그랬죠? 승낙받을 필요는 없다 그랬죠? 채권은 어떻게 해요? 갑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뭐죠? 양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때 갑은 양도해도 좋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처음에 누가 번역하는 분이 잘못 번역을 하는 바람에 계속 그것이 뭐가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어서 승낙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이것도 승낙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채권을 양도할 때는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양도하지 마라. 양도해도 좋다라고 의사를 결정해 줄 수는 없어요. 다만 채무자는 그러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채권 양도의 승낙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것도 승낙이라고 써 있지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 뭐가 정립이 돼요? 의사표시라는 개념이 좀 정립이 되셔야 돼요. 감 잡히셨죠? 의사표시인 거죠? 그 다음에요. 감정의 표시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예요? 기분 좋다. 그죠? 기분 더럽다. 뭐 이런 건데. 실제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용서는 감정의 표시로 이해합니다. 용서, 그냥 용서예요. 그죠? 잘못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끝이에요. 대설 만들기. 그죠? 그 다음에 사실행위는 원래 말은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사실행위라고 해요. 뭔 소린가 싶죠? 그죠? 그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세 가지를 제외한 기타 나머지 준법률행위를 싹 뭐로 집어넣어버리냐면 사실행위로 집어넣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이빨을 닦았어요. 자, 이빨을 닦는 저의 행위는 저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뭐죠? 용태고요. 행위고 이빨 닦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 뭐죠? 적법행위죠. 그죠? 그럼 이빨 닦는 그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아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준법률행위인데 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감이 안 오시지? 뭐 할까요? 또 뭘 해야 될까요? 제가요 점심때 밥을 처먹었어요. 그죠? 오늘 뭐 먹었냐면 설렁탕. 설렁탕을 먹는다는 그 행위도 물론 뭐예요? 적법행위죠. 근데 그 설렁탕은 그 먹는 행위 속에 뭐가 없습니까?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뭐예요? 준법률행위인데. 감 오시죠? 그죠? 준법률행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설렁탕 먹으면서 뭐 의사가 있습니까? 뭐 누구 나가 뒤지라고 하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설렁탕을 먹는 그 행위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원하는 바, 바라는 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뭐예요? 준법률행위인데 세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니까 뭐로 들어간다고요? 사실행위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공부하고 계시죠? 수업 듣고 계시죠? 이것도 뭐예요? 적법행위고 뭐예요? 준법률행위인데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행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하는 행위 속에 99%는 다 무슨 행위예요? 사실행위인 거예요. 그죠? 사실행위. 몇 가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교재도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얘들을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제 6페이지로 갑니다. 자 6페이지로 오면 이제 6장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 일반이 나와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점점 보고 이제 준법률이 끝났으니 다시는 안 해. 뭐 할 거죠? 법률행위죠. 자 법률행위가 뭐냐? 의인은 아시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인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죠? 법률행위 읽어볼까요?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그러면 법률행위에 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준법률행위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서 서설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법률행위 달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첫 번째 단락은 의사표시 이코르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번에서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가 나와 있는데 요거죠. 또 반복입니다.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가와 나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고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이란 말이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답은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취소가 된다. 요 말이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뭐 많이 나와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계속 반복입니다. 법률에 달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3번 법률 요건에 가지고 의의 나와있고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성립요건이 나와요. 일단 우리는 오늘은 일반적 성립요건만 할 건데,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뭔가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하는 사람, 당사자가 있어야죠. 또 이런 거 있을 의미 있을까요? 제가요 제 처한테 자기야 나 지금 굉장히 원하거든. 의미 있나요? 없죠. 다시 말하면 뭘 원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원하는 바 의사 목적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성립 요건에서 1. 당사자 2. 목적 3. 의사표시 세 가지가 뭐예요? 존재해야 한다 나와 있고요. 특별 성립 요건은 우리가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오늘 못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에서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게 돼요. 다만 이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무효화가 아닌 유효하기 위해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유효요건, 효력요건이라고 해요. 당사자에 관한 유효요건은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뭐 했냐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제한 능력 했죠. 그럼 뭐 한 거예요? 당사자에 관한 유효 요건을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고요. 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는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내일 모레 금요일날 요걸 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은 요거하고 이제 강의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오늘 목표는 요것까지 다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강의 때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유효권을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저번 주에 뭐죠? 능력해가지고 당사자에 관한 뭘 한 거예요? 유효권 공부한 거고요. 오늘은 뭐죠? 목적에 관한 뭐죠? 유효권 공부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뭐죠? 의사표시에 관한 유효권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민법에 대한 뭐가요? 기초가 이제 얼추 어떻게 해요? 짜지게 되는 거죠. 특별 유효권은 효력 요건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요거 좀 이따 보고요. 자, 그다음에 2절 법률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법률 행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는 말은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법률 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두개 있어도 법률 행위인데,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잘 내요. 그래서 보통 법률행위의 개념에서 한 문제 내거나 아니면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는 문제에서 한 문제 내거나 둘 중에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이 법률행위의 개념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죠? 요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물어보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이해되냐면,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두 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갑이요,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해요.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두 개죠. 요두 번째 의사 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는 뭐죠? 계약이라고 하는데, 요두 번째 의사 표시가 계속 반복이지만 승낙인 거거든요. 따라서 단독 행위는 의사 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말은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단독 행위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예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개 있어야 된다는 말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이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다음 중 계약인 것은, 다음 중그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시험 문제 아주 잘 틀리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부하시면서 알게 된그 계약의 종류를 암기해서 문제를 푸시기 때문에 틀리시는데, 이 부분은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단독행위다.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은 뭐죠? 계약이다. 라는 것까지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찾아라 그러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걸 찾으면 아주 쉽게 찾아요. 또 단독행위를 찾아라 그러면 뭐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먼저 찾으면 돼요. 예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머릿속에 꼭 암기해야 될 예는 뭐가 있냐면은, 증여는 계약이라는 말꼭 기억해 두세요. 증여는 뭐라고요? 계약이. 에이, 나 계약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증여는, 계약이라는 말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친구한테, 야마 너 힘들지 마, 엉아가 너한테 10억 줄게. 그랬더니 이놈이 싫어 인간아. 못 주는 거다. 증여는 법적으로는 뭐예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죠? 그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그 마마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죠? 실번. MBC에서 하는 거. 근데 저는 그 아주 그냥 그 마마라는 드라마 진짜 꼴보기 싫은데, 제 차가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거기서 그 아주 꼴보기 싫은 장면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이러서인지 모르지만 드라마 내용 중에서 법적인 오류가 있으면은 아주 막 꼴보기 싫더라고요.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송윤아인가요? 맞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뭐죠? 뭐 아무튼 뭐 복잡한데, 아무튼
남친의 와이프한테 뭐 용서한다는 뜻으로 뭐 와이프 처한테 뭐죠? 자기가 살고 있던 삐까뻔쩍한 아파트를 주적이죠. 근데 주는데 가정의 장면이 나오는데 변호사는 놈이 나와가지고 증여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모르게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 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후반부에 가니까 어떻게 또요그 남친의 처 이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그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왔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뭐죠? 아파트가 넘어온 사실을 알고 놀라더라. 법적으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증여는 단독 행위가 아니라 뭐죠? 계약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무엇을 얻어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돼요. 만약에 그 처의 승낙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승낙이 만약에 서류에 첨부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서 등기 안 받아주게 되고요. 만약에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승낙서를 위조해서 이전 등기했다면 그 등기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여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뭐예요? 계약이라는 거. 이거 하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다가 이런 그지같이죠. 부럽기도 하고 그죠. 그죠? 부럽기도 하고 그죠. 아유, 근데 뭐그막그 드라마 보니까 결국 그런 거잖아요. 이 송씨 이 아줌마가 미국 가가지고 어떻게 엄청나게 돈이 많은 뭐죠? 거부가 됐는데 남친 사이에 뭐죠? 애가 있고 그죠? 애가 있고 근데 이 송유나가 뭐죠? 암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게 되자 이제 남친을 찾아와가지고 애를 뭐죠? 맡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남친하고 남친의 처간에 뭐죠? 갈등 문제죠, 그죠? 아, 저는 스토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남친이 얼마나 환장할까요, 그죠?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애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여자가 나타나서 네 아들이야. 이 아줌마가 돈이 좀 있으니까 좀 용서가 되지. 그죠? 만약에 돈도 없이 찌질한 여자가 막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냥 막, 이 남자든 범죄죠. 그죠? 애를 낳게 되면 낳게 된다는 사실을 최소한 먼저 알려줘야죠. 그죠? 그죠? 거기에다가 또이 쳐도 아주 반응이 들어온 게. 그래야 처음에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죠? 팔딱팔딱 뛰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저번 주 일요일 날 막판에는 뭐좀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보니까 뭐 받아들일 것 같은 분위기죠? 왜요? 죽을 거니까. 왜요? 죽으면 요송 씨의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가요? 아들한테 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 처의 입장에서는 한몫 잡은 거야, 이제. 이 애를 내가 키우면 얘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가 되는데 안 키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 키웁니다, 진짜. 왜냐하면 대충 보니까 뭐 재산이 뭐한 몇십억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뭐 좀만 참으면 이놈이 뭐죠? 뭐 울고 또 오래 살게 아니라 뭐죠? 분위기 보니까 몇달안 돼서 죽을 것 같은데. 몇달안 있으면 이 재산이 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데. 당장 키우죠. 그래서 막 참의 눈물 흘리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계산적인 눈물인데. 근데 그 드라마상에서 또뭐 굉장히 또 아름다운 듯한 제천은 듣고 보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 보면서 막그 슬프대 막 이러면서 막 저는 슬프기보다 막 가증스러운데 그죠? 제가 시각이 이상한가요? 아무튼 중요한 건 단독 행위가 아니라 뭐죠? 계약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이 단독 행위가요, 둘로 나뉘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로 나뉘어요. 이게 뭔 소리냐? 제가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1,000만 원을 채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채권의 포기, 채무 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죠? 단독행위인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제가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친구야, 돈 갚지 마라. 먼산 보고 백날 얘기해봐야 채권이 소멸되지는 않아요.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돈 갚지 말아라고 얘기는 해야 돼요. 이런 경우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제가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도 뭐예요? 단독행위인데 누구한테도 얘기할 필요도 없죠. 혼자 갖다 바르면 되죠. 이게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데 최소한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이게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상대방에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이걸 우리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좀 유식한 말로 하면 그 의사표시를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 없다, 도달시킬 필요도 없는 단독행위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얘기는 해야 된다, 의사표를 상대방에게 도달은 시켜야 되는 단독행위를 우리가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맞죠? 자, 그 잠깐 보시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인데 없는 단독행위부터 생각해 볼게요. 맨 밑에 줄에 유언. 자, 유언 단독행위일까요? 유언할 때 누구한테 승낙을 받아야 된다면 자살률이 확 줄겠죠. 유언은 승낙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유언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죠? 단독행위죠. 그죠? 우리나라 하루에 몇 명씩 자살하는지 아세요? 올해. 올해 우리나라가 하루에요. 하루에 평균 40명씩 자살한대. 엄청나죠, 그죠? 40명. 하루에. 그러니까 뭐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는 뭐 세 발의 핀 거죠. 그래서 뭐 20대하고 30대는 사망 원인 1위가 뭐죠? 자살이래네요. 그죠? 뭐 물론 뭐 이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건 뭐 세계 톱이고, 그죠? 뭐 전 세계 이렇게 많이 자살한 나라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참 보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유언은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 받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유언 같은 거 드라마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와요? 근사한 서재 앉아 있지. 그죠? 그죠? 근사해야죠. 왜? 저 같은 사람이 유언자 써봐 해도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죠? 혼자 이렇게 탁 쓴 다음에 다 쓴 다음에 삑 김비서 불러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김비서가 와서 탁 인사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봉단에 넣죠? 넣고 어떻게요?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놓잖아요. 돌아가셔야 뜯어보죠. 다시 말하면 유언을 받는 사람에게 무엇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해요. 죽어야 돌아가셔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뜯어보는 거니까 상대방에게 얘기도 안 한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거죠. 이해되시죠? 유언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면 당연히 뭐죠? 유증.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도 뭐가 되겠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겠죠. 참고로요, 이런 건 어떨까요? 이것도 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제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한테. 야, 내가 죽으면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 줄게. 그럼 이거는 내가 죽으면 자동차를 주겠다, 사인 증여거든요. 증여는 뭐죠? 계약이에요. 따라서 그놈한테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으려 되는데 그놈이 야 임마 니기 뒤졌는지 자식 그 차를 왜 재수없게 내가 왜 타? 안 타! 라고 거절한다면 자동차 못 주는 거죠. 그죠? 근데 꼭 이 인간한테 자동차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유언장에다가 써놓으면 된다. 유언장에다가 내가 죽으면 내 전동차 내 친구 개똥이한테 줘라 라고 적어놓으면 그놈은 싫어도 받아야 한다. 왜요? 유언 유증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단독행위니까요. 감오시죠. 그죠? 그 다음 재단법인 설립행위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거 좀 생각해 보실 뻔했는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사단이라는 말이 사람의 집합이란 뜻이에요.
사전적입니까? 따라서 사단법인은 뭐냐면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 권리 능력을 부여하면 이게 뭐가 돼요? 사단법인이 돼요. 그렇죠? 재단법인 할 때 이 재단은 사전적 의미가 재산의 집합이에요.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 권리 능력을 부여하면 이게 뭐가 돼요? 재단법인이 돼요. 개념 아시겠죠? 그죠? 자, 사람의 집합에다가 권리 능력, 법인격을 부여하면 뭐죠? 사단법인.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면 뭐죠? 재단법인인 거예요. 참고로 나중에 또 설명 드릴 텐데 영리 비영리 법인을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의구심 가져본 적 없어요? 예를 들어 아주 충남대학병원이다. 비영리 법인이죠. 그죠? 병원비 안 받아요? 받죠? 더럽게 비싸죠. 저희 아버지 한번 한 3, 4년 전에 충남대학병원 입원했었거든요. 눈깔 나오겠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거 그 자통님들은 왜 병원 치료비 엄청 비싸게 받아쳐가면서 왜 비영리 법인이란 말을 쓰느냐?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영리법인을 병원을 뭐죠? 영리법원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이게 보면은 뭐 비영리법인이면 공짜 싸고 영리법인이면 비싸고 돈 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우리 지금 있는 병원들 다 무슨 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인데 병원비 싸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싸게 받아 처먹잖아요, 그죠? 그럼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란 건 뭐냐면. 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인이 수익을 창출했을 때 그 수익금을 설립자나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하고요. 그 법인이 만든 수익금을 설립자나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없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충남대학병원이나 우리나라 병원들은 다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원이 어떻게 열심히 영업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누가 그 돈을 못 찾아가요? 설립자나 구성원이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돈은 드럽게 많이 받으면서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굉장히 싫어해요. 솔직히 싫어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전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병원을 안 만들어요. 생각해보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삼성의료원 있죠? 그죠? 현대그룹에서 만든 뭐죠? 아산병원 있나요? 중앙병원 있잖아요? 그죠? 그 외에 무슨 병원 있어요? LG에서 병원 만드나요? 뭐, SK에서 병원 만드나요? 코릉에서 병원 만드나요? 왜 안 만드냐면 이게 뭐냐면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 아무리 영업을 잘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 설립자 주주들이 수익금을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진짜 삼성이나 현대같이 진짜 글로벌한 대기업이나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사회 한원 차원에서 병원을 설립해 주지 중견기업들은 하나도 누구도 병원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다 뭐 여기도 이 건물도 보면은 뭐 건물 이 건물 자체가 종합병원이죠. 없는 게 없잖아요. 이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비인후과 전문이다 그러면 큰 병원 소속이 돼서 어려운 수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종합병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나와서 뭐죠 개인 병원들이 난립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영리법인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병원을 만든다면. 둔산 등 일대만 하더라도 종합병원이 뭐죠? 네다섯 개다 이러면 이 개원이들이 어떻게 해요? 종합병원 하나 들어가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뭐죠? 자기의 능력, 진짜 고도의 능력을 뭐죠? 종합병원에서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원이 문제도 많이 해결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뭐 어떻게 해요? 종합병원 가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영리법인으로 하면 병원이 뭐죠? 비가 오를 거다. 그거는요 아닙니다. 경쟁이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여러분들 종합병원 망한 거 보신 적 있어요?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둔산동 저 대전 서구만 해도 종합병원이 20개다 그러면 20개 종합병원이 경쟁할 거 아닙니까? 서비스 경쟁하고 막 가격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학금이 싸죠?
주택가에서 학원비요?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들 애들 학원비 생각해 보세요. 애들 학원비 생각하면요, 애들 학원비 뭐야 한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가격이 싼 거예요? 경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교육청에서 싸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경쟁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병원도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뭐죠? 영리보험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도 이 양반이 나쁜 짓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것도 뭐죠?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아무튼 왜 이게 왜 나왔냐면 재난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해 놓은 결과 구성원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요. 재산의 집합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재단법인이 많이 돈을 벌더라도 그 수익금을 챙겨갈 뭐가 없어요?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재단법인은 뭐로 가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으로 가는 거죠. 얘기하려고 그런 거고요. 아무튼 재단법인이 뭐라고요?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더럽게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설립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 없으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뭐죠? 단독행위인 거예요, 그죠? 그죠? 지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재단법인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0원인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다. 따라서 재산법인 성립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재산을 꺼냈어요. 꺼내서 막 주고 있어요. 주고 있을 때 요 재단법인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제가 1,000억을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주려고 해요, 그죠? 주려고 할 때 재단법인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줬잖아요, 그죠? 막 주려고 한다고, 그죠? 야, 1,000억 받아라! 이렇게 막 주려고 한다고요. 주려고 할 때는 얘가 뭐가 없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 없는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소유권의 포기 말씀드렸죠? 그죠? 소유권의 포기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간단히 볼게요. 동의.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죠? 그죠? 동의할 때 미성년자로부터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예요? 단독행위인데 미성년자한테 야 아빠가 동의한다라고 얘기는 해야죠. 따라서 동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채무 면제 말씀드렸죠, 그죠? 취소.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친 놈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취소는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단독행위인데 사기친 놈한테 가서 엠마 취소한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추인 추에 인정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인정하는 건데 이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해제. 해제는 언제 하냐면 이거 아마 다음 주에 한번 정리해드릴 건데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매매 대금을 안 줘서 계약을 해제하는 마당에 매매 대금 안 준 놈한테 승낙받을 리는 없으니까 해제는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고 매매 대금 안 준 놈한테 찾아가서 엠마 너 돈 안 줘서 나 계약 해제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돼요. 얘들을 외우라는 얘기 아니라 뭐죠? 개념 정리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계약이죠. 자, 의의는 뭐라고요?
계약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의 계약이다. 세 줄로 딱 줄여놨죠. 왜 그런 거예요? 이 계약은 채권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 3번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합동행위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설이 합동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최근의 통설이에요. 근데 이걸 왜 넣어놨느냐? 안 넣으면 교재 꾸졌다고 뭐라 그럴까 봐 넣어놨을 뿐이지. 그쵸? 그러니까 그거 빠졌어 이럴까 봐 넣어놨을 뿐이지 합동행위라는 개념은 모르시는 게 좋아요. 모르시는 게 더 좋으니까 우리는 법률행위 하면 뭐죠?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만 할 거예요. 그죠?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자,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지가 좋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계약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이에 반해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왜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독행위 자유원칙 이런 말 무조건 X예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은 조건도 붙일 수 있고요. 기한도 걸 수가 있어요. 왜요? 어차피 지가 좋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좋다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계약은 조건도 붙일 수도 있고 뭐도 붙일 수 있어요? 기한도 붙일 수 있는데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도 없고 기한도 붙일 수가 없다. 왜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뭐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좀 기억해 주자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3에서 계약